이번에 아이소프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있는 얼바인 대학교에 2개월 반 동안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발표가 프로그램에 대한 것 같아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좀 간략하거든요. 혹시 이제 발표 들으시고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할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고 후에 이제 발표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코를 맡기셨네요. 네, 일단 제 프로젝트는 담당 교수님은 안데 만다로크라고 인포메티스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토님은 아디아나 메다솔리아라고 저희 프로젝트를 담당해서 맡아주셨는데요.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Lightweight Voice-Based Knowledge Capture and Delivery in Software Design Meeting인데 간략하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디자인 미팅에서 발생하는 놀리지 노징을 막아주는 그 회의 어시스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 이런 것이죠. 이제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월화수목금 월화수목 이제 영어석을 들었었고요. 아침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스피킹, 그래머, 라이팅의 수업을 이제 돌아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스케줄이 수요일은 이제 오후 12시부터 1시 반까지 아이소프 리서치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금요일에는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아이소프 이노베이션 인터프리뉴얼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창업과 관련한 세미나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랩실마다 일정이 네, 따라 달라졌는데 이제 주로 패컬티 멘토들 리서치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하면서 활동을 한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되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블리자드 본사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좋은 개발자 분들하고 실제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회사 내부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듣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는 아니고 가끔 이제 수요일마다 저희 이제 바베큐 파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다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프로그램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들러서 돌아오는 일정에서 스탠퍼드 유니버시티도 방문하였고 뭐 인앤아웃 버거를 가끔 먹는다던가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친구들과 다른 여타 많은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